애니멀로 TV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DK입니다. 최근에 서울의 홍산수족관을 갔다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. 이 영상인데 와, 이 마음에 정말 꼭 들더라고요.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파라칸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거리신 여왕의 뿌리 부분을 두고 이렇게 키우고 계셨는데 일단은 너무 놀래가지고 30분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에 들 것 같은데 뿌리 부분만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하고 위에 조명 적절히 있고 하면 굉장히 잘 자란대요. 그래서 여기서도 더 자라나고 한 건데 그래서 저도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. 짜란. 이거 주문하실 때 네이버에서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. 파라칸사스가 분재 아닌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분재형으로 사야 되고 요거 저는 이거 중형인가로 샀는데 가격은 35,000원, 그러니까 4만원 정도 줬어요. 오, 모양이 예쁜데요. 한번 일단 배치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배치했습니다. 뿌리 요 부분만 잠기게 하고 이렇게 위쪽은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뻗어 나가겠죠. 이게 잘 자랄지 한번 지켜볼게요. 그 또 홍산 사장님만의 스킬이 있던 건지 아니면 저 같은 초보도 할 수 있는 건지 경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, 진짜 예쁘네요.